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등을 적용해가지고 3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30년 형이면은 그분이 구속되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재판이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들으라고 한다면은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재판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적법 절차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보다 수단의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연원을 따지면은 1215년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존 왕과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 사이에 협정문을 하나 맺습니다. 이게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립니다. 대장전. 거기에 중요한 게 앞으로 자유인을 잡아넣을 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는 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구속영장의 시초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자유인을 잡아넣을 수 없다. 나중에 이 자유인의 범위가 모든 국민으로 확산됩니다만은, 확장됩니다만은. 따라서 이 인권, 민주주의의 기초는 800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확립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입니다. 불구속.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인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입각한 것이죠. 또, 재판은 공격하는 쪽이 검사고 방어하는 쪽이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을 하고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감옥살이를 한다. 이것이 문명국가의 대원칙입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고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도주할 염려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검찰 수사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겠습니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게 연장이 됐어요. 아직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내일 나옵니다. 재판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6개월 안에 재판을 했었어야죠. 그것도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3, 4회씩 했지 않습니까? 구속기한을 또 연장을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양이 사나운 재판입니까? 이 재판의 모습 자체가 바로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을 고발하는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검사, 판사, 언론사, 기자들까지도 구속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구속되었다고 하면은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마구잡이로 범죄인으로 몰아서 글을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막 화를 내가지고 판사를 비판해요. 그럼 뭐 언론도 등달아 거의 가세하곤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왜 구속 기각했느냐고 판사를 몰아세워요. 이건 완전히 인민재판입니다. 여론재판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변호사 협회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재판은 정치 재판이기도 하고 이것은 인권 유린 재판입니다. 피의자로서,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아요. 구속기한 연장이라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걸 해도
대한변협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어요. 오히려 법정 출석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이러면은 한국의 법치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조선조의 원님 재판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와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관되게 탄핵 재판과 요사에 이루어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줄곧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만 명이 넘는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책임있게 그 사람이 김평호 변호사예요.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고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김평호 변호사가 탄핵재판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때 이 김평호 변호사가 주장했던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니냐 비판을 했지만은 그것이 정당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언제 뒷받침이 됐느냐. 당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을 했던 사람이 퇴직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로 있으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잘못되었다 하는 논지가 김평호 변호사 주장과 거의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이 구속 문제에 대해서 김평호 변호사가 최근에 또 하나 글을 보내왔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실었는데 이 내용은 워낙 논리적이고 이분이 쉽게 씁니다. 법률을 아주 쉽게 쓰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문학적이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아, 법률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분의 글은 그래서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시청자가 더 많은 조갑제 TV를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박근혜는 구속, 안희정은 불구속. 이것이 법치라면 차라리 이런 법과는 없는 것이 낫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평호 변호사가 보낸 글입니다. 2018년 3월 31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유죄 판결도 없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구속이 되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속이란 무엇인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소에서 사는 것이다. 죄가 있어서 감옥소에 갇히는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재판소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소환해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불편을 덜고자 아무 때고 원할 때 불러서 조사하고 재판하려고 대기용 감옥소에 가둬 두는 것이 바로 구속이다. 쉽게 말하면 죄가 확정이 안 된 시민을 수사, 재판 대기용 감옥 속에 가두는 제도가 구속이다. 하루나 이틀 수사하거나 재판하기 위해 수십 일씩 구속하는 것은 명백히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 과도한 권력 행사, 즉 권력 남용이다. 구속이 장기화되면 선량한 시민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다.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구속된 대부분의 시민은 웬만한 중범죄가 아니면 대부분 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바라게 된다. 변호사들도 무죄투쟁을 하여 이길 승산이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라고 피고인들에게 권유한다. 요컨대 구속이란 제도는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선량한 시민이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재판상의 공정한 항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반인권적 권력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인권선언서에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근대 국가에서 법치국가냐 아니냐, 인권국가냐 아니냐의 최대 관건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사는 대한민국 동포들은 누구나 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미국처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에 보면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한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법관이라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다. 검찰과 법관이 이 헌법 규정, 형사소송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인권위원회가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있고 민변이라는 변호사 단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가 탄핵정변의 무더기 구속이다. 1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그리고 6개월 뒤인 2017년 10월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때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2016년 10월 31일 최순실 구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1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40여 명의 저명한 애국 시민들이 모두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혐의와 관련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난 3월 23일 검찰이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역시 범죄 혐의를 부인함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인정해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이 되고 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 자백하는 범죄인은 불구속이 되고 죄가 없어 부인하는 무고한 시민은 구속이 된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선량한 시민이 검찰에 잡혀가면 무조건 혐의를 시인하여야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이 되는 나라? 어느 아프리카 후진국이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다. 헌법과 법률에는 분명히 피의자나 피고인은 범죄를 부인할 권리가 있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나 검찰과 법관이 피의자, 피고인의 이 헌법상의 인권을 부정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면 이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구속을 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21세기 우리나라의 법관이고 검찰이다. 죄 없는 백성을 감옥에 잡아놓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고 두들겨서 허위자백을 받아 내 재산을 빼앗던 100년 전 조선시대의 원림재판 사또재판과 별로 다름이 없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어쩌다 이 나라의 사법이 이 모양이 되었는다. 지난 2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법관이 영장을 기각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은 충남지사로 있으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을 수차 불러내 성추행을 한 파렴치한 범죄 혐의로 피해자의 고소를 당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희정은 성추행 내지 간음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나 위력이 아니라고 범죄를 부인했다. 그러면 앞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등의 구속 전례에 따라서 범죄를 부인함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같은 사건은 같이 처리한다는 선례의 원칙, 즉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번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구속하면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과가 있는 안희정은 범죄를 부인해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과가 없는 박근혜는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단 말인가? 왜 똑같이 범죄를 부인하는데 앞의 박근혜 등 40여 명의 선량한 시민은 모두
구속 안 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로 안희정은 구속하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희정은 촛불 세력이니까 범죄를 부인해도 불구속하고 박근혜는 반촛불 세력이니까 범죄를 부인한다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법관이 피고인의 정치 성분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재판이지 어떻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재판이고 법관인가? 삼성은 1류, 대기업은 2류, 중소기업은 3류, 정치인은 4류라고 하던데 법관, 검찰과 언론과 함께 법관, 검찰은 언론과 함께 분명히 5류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한심한 정신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철판을 깔고 노골적으로 정치 재판을 한다면 법관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차라리 동전 던지기로 불구속 구속을 결정하면 정의가 나올 확률이 50%는 된다. 컴퓨터로 재판하면 나는 큰데 정의가 나올 확률이 90%는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그날 우리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없애자. 그리고 컴퓨터에 정의를 위임하자. 컴퓨터가 양심을 파는 오류 법관들보다 훨씬 더 싸고 공정하다. 불구속 수사의 헌법 규정, 형사소송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없다를 검찰이나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통계와 선례에 따라 컴퓨터가 투명하게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컴퓨터로 재판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되었을 것이다. 안 그런가? 김평호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정변 구속정변의 저자가 쓴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사람을 마음대로 감옥에 보내지 마라. 재판하기 쉽게, 수사하기 쉽다는 이유로 가정이 파탄나고 인격이 말살되는 그런 비인간적 인권 탄압을 하지 말라. 구속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하라. 구속영장 발부를 할때왜 기준을 이것저것 적용하느냐? 차라리 그러려면은 컴퓨터가 구속영장 발부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